사람 좀 있어요. 세게 싸는데. 아침에 50만 원. 이게 누구? 개, 개, 개. 예. 병 맞추면 거품 나는데. 맥주. 개거품. 술? 맥주, 술. 아이. 맥주, 맥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맥주 정답. 우와! 맥주 정답. 우와! 맥주 부으로. 와, 유희가 맞췄어.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아요. 이런 반응 싫어요. 아니, 아니 믿겨야지 뭘 반응을 잘. 해봤어. 보니까. 아니야, 클레버는 알고 있었어요. 해봤어. 미용 쪽으로 한번 봐서 그래. 잘라 가지고. 가요? 야, 난 전원주 선생님이었어. 전원주 선생님. 일단 유희야, 일단 내려놔봐. 일단 내려놔봐. 한 번만 더 웃어봐. 아, 나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먹어봤으니까. 자. 어, 일단 스트레칭하고. 엄청 뜨겁거든. 쉽지 못해. 쉬가 쉬었어. 많이 쉬었어. 아이고. 저 반갑다고 너한테 반갑고 뜨겁대요 형. 뜨겁지? 선배님! 네! 예, 우리 이제 집 배고픈데요. 얼른 가세요. 얼른 집밥 밥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주시고 저희가 먹겠습니다. 야, 얘기했던 족발전. 족발전. 근데 진짜 집에서 하는 대로였어요. 오늘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계란만 익혔어. 이게 원래 돼지고기랑 이 부추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추를 살짝 영양부추 묻혀서 가운데다 놨어요. 아, 나 그 김치가 진짜. 아, 보쌈김치 없나요? 그거? 보쌈김치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이거 한번 싸볼까? 그러니까. 아, 지금 보쌈김치 콜라보 우리 우리끼리 만들어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쌈김치가 나는 끝이야. 온다! 자, 알겠습니다. 보쌈김치. 이게 보쌈이에요? 이게 보이드백이라고. 아, 맞잖아. 새초로망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 지훈이는 한 입 평생 못 먹을 거니까 한번 먼저 먹어봐라. 이거지 안할 거 안 할 거. 이게 요리 시작 이제 입맛을 돋궈주는 어떤 그 순서에 가장 걸맞는 또 특이하고. 이게 원래 돼지고기랑 이 부추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예. 자, 원래 아니야, 이게 뭐지? 먹어봅시다. 형 아까 한 사람씩 위에 부추를 얹어서. 자, 야, 이제 족발집 다 문 닫아야 돼. 이제 족발집 다 문 닫아야 돼. 야, 무슨 야, 어깨를 긴장시키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족발과 볶음을 한 방에 보내는 그런 요리가 나왔어요. 이 집에서. 긴장. 파란방, 파란 시간에 방송 봐야 되는 시간에 다 긴장을 만들면 어떡해. 이거 제사상에 올려도 되겠는데요? 아, 전으로? 차례 음식으로? 바로. 나중에 너 제사 지낼 때 꼭 올려줄 거야. 당신이 제가 먼저 지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지낼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닮고 오래 될 거야. 끝났어, 끝났어. 와, 다음. 야, 끝났어, 끝났어. 게임, 게임 뭐야, 게임. 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 어? 야, 일단 이거나. 그럼 김치 성리야, 김치. 와. 김치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거 막. 김치는 누가 담 거예요? 김치는 어머니가 담. 그러면 이거 저 보쌈김치는 어머님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 레시피를 빨리 그래도 또 누나가 또 확보해놔면 그러니까 확보해놔야지. 그러면 나는 알면 왠지 또 보쌈김치찜 할 것 같아. 이 맛이면 누나 해도 돼요. 이 맛이면 족발 보쌈 다 주겠다니까 진짜 이걸로. 참 누나도 사업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야, 괜찮아. 얘네게 최고의 사실은 그 썩은 송이다. 썩은 송이다. 뭐라고? 마이너스 송. 왜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데 왜 망하세요? 그때는 이제 수지가 안 맞아. 사업 제일 크게 손해본 분야는 뭡니까? 제일 크게 했던 게 옛날에 블루리아라는
블루리아라는 포장마차가 아주 크게 있어요. 한 번만 미용, 블루리아. 아.